그래서 조사관님이 뭐래요? 추가 방문한다고요. 식구들 스케줄 보고 기습적으로 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야비할 수가 있어요? 약속이 다음 주에 잡혀 있어서 잠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는 괜찮죠?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분노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. 분노요? 아줌마가 화를 낸다고요? 저쪽에선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물고 늘어질 거예요. 분노는 공격하기 쉬운 포인트거든요. 아줌마는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지? 아직도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겠죠?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생각이 안 나서 화를 내는 걸까요? 추가 방문 전까지는 생각이 나야 할 텐데.